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건강 강좌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코골이 무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좌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녹음해 오신 코골이 소리를 또 분석 상담해 드리고 네. 또 뭐 다른 거 준비한 거 계세요? 수면에 대한 네.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잠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죠. 그렇죠. 그런데 어떻게 왜 라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더라고요. 어제 정말 그 박사님을 만났는데요. 네. 물론 의학 박사는 아니에요. 경제학 박사님인데 아 걷는 게 되게 좋대요. 아. 왜 좋은데요? 아니 그냥 걷는 게 좋대.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.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자 걸으면 일단 근육을 사용하고 해서 근력이 강화되고 근력이 강화되면 당연히 이 허리나 뭐 척추 이쪽에 골격에도 좋은 영향이 있겠고 또 하나는 걸으면서 이 종아리 힘을 척척 가해지잖아요.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되게 도움이 그렇죠,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걸으면 또 이 걸으면서 이 꼬리뼈가 툭툭 쳐주거든요. 그렇죠, 그러면서 그렇죠. 뇌척수액순환이 훨씬 더 활발해지죠. 그래서 최고네요. 순환의 문제가 되게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우리 몸은 순환이 멈추면 병이 시작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단지 걷는다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좋은 게 아니고 걸을 때가 그렇다면 이 순환을 위해서 어떻게 걸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. 아 그러면 잠을 잘 때도 그냥 잠이 좋은 거야. 잠은 중요한 거야 라고 어떻게 자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건강 강좌에 오시면 지금 우리 청풍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면 어떻게 자야 좋은 것인지 또 오시면 코골이 소리를 또 분석해서 상담해드리는 시간까지 저희가 마련했습니다.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이기 때문에 오전에 일 보시고 한가롭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래 예. 네. 말씀하세요. 뛰어들어도 죄송합니다. 아니요 괜찮아요. 이게 우리 컨셉이니까. 네 그렇죠.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쉽게 말한다고 하면서도 되게 일반인 듣기는 어려웠잖아요. 그렇죠. 전 그게 항상 답답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역할이 이 의사와 일반인의 중간쯤에서 의학적인 한국말인데 되게 어려운 또는 외국어인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쉬운 언어로 그냥 편하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또 청풍 소장님이 비유의 또 신이에요. 그래서 항상 뭐 말씀하실 때 보면 아주 쉽게 비유를 해주시잖아요. 네. 강의를 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. 편안하고 재미있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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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시간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네. 수면 건강 강좌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잘난 척하는 강좌가 아니라 쉬운 말로 쉬운 비유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정말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준비를 했습니다. 아래 카페에 들어가시면 또 강좌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. 또 필요하시면 서울 512에 0222 저희 수면 건강 연구소의 전화번호거든요. 그리로 전화 주시면 돼요. 왜 022 한 줄 알아요? 왜요? 222가 네. 그 만화 보면 지지지 이렇게 되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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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지지. 지지. 잠 잘 자는 거. 0222 네. 공지지지. 네. 네. 전화번호도 그렇게 생각까지 깊게 생각하셔서 정하셨습니다. 네. 얼마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진짜 전화번호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? 꼭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요. 20명 혹은 200명, 2000명이 되는 날까지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오세요, 여러분. 신청하세요, 신청. 네. 누가 오는 거 보겠어요?